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를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가게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일로 손님 한 명이 숨지고 저희 부모님과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 측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7%로 측정됐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가 바로 무허가 점포라는 점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37%, 이 어느 정도고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음주운전에 이제 0.03%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0.08 이상의 음주운전 수치는 인사사고가 없더라도 예. 그것 역시 바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높네요. 네, 그건 예. 아주 높은 수치라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하면 그것도 역시 면허 취소 사유고요.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자체로도 처벌이 되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무허가 건물을 받아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무허가 건물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무허가는 이제 건물주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예. 점유자라고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이제 어머니가 그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네. 무허가로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질문의 취지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자면 도로변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이 이제 도로변에 있었던 자체로 네. 위험을 발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물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 예. 가게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판단의 기준은 도로 사정상 차선을 이탈할 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만약에 네. 이걸 박은 거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과실이 당연히 100%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제 도로의 사정상 이 장소가 뭐 잘 예. 눈에 띄지 않는다든지 위치상 이제 통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든지라고 한다면 민사상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한 명이 사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큰 부상을 입었다 했는데 이 책임은 음주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이분 책임져야 되는 건지요? 네, 어떻습니까? 물론 일단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나누자면 형사 책임은 당연히 그 행위를 한 음주운전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민사 책임은 말씀하신 변호사님 방금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이상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